자,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가 있고 전문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우리가 전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의사인데, 이 의사는 의대 6년을 거치고 나서 학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학회. 만약 정형외과 전문이라고 하면 정형외과 학회에서 그 회원 관리를 하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정형외과 학회에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취직하기도 좋죠. 수술실에 들어가서 서전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국민 또 전문의가 되면 우리가 보험금을 내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그 청구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7천원, 70% 정도 지원을 해주고, 병원급은 50%, 대학병원급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는 한30%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일반의가 환자를 치료했을 때와는 달리 전문의가 치료를 하면 그 청구 금액을 더 많이 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6년을 마친 이후에 다시 3년이나 4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작은 월급을 받고 새벽 당직까지, 야간 당직까지 서가면서 전문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중간에 이탈되기도 하고 힘드니까. 또 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험에서 탈락을 하면은 전문의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한번 쳐보고 두번 쳐보고 세번 쳐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전문의를 포기를 하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의 과정을 받기 위해서 3년에 4년의 수시간을 투입을 했지만은 다시 일반의로 취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는데, 의사와는 달리 전문 간호사 제도는 대학원 제도거든요. 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전문 간호사 뭐 양성 과정 이런 학과가 있습니다. 전문 간호학과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그 학과를 졸업을 하면 전문 간호사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거죠. 석사학위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들도 그때 이제 전문 간호사 제도가 뜰 때,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뭐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인터넷으로는 뭐 별다른 검색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부 방침은 그래요. 교육부 방침은 물리치료사의 수준을 간호학과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를 하는 건 오케이인데, 너희들이 학회에서 어떻게 의사 학회처럼 회원들을 관리를 하고 시험을 치고 보수교육을 다할수 있느냐, 그런 학교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이러하니 대학원에 전문 물리치료학과를 넣자. 가령 뭐 정형도수 전문물리치료학과 석사과정으로 넣자. 그리고 넣고 학위를 마치면 정형도수물리치료사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20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왜 아직도 전문물리치료사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있지 않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즉 교육부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수준을 간호사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 안으로, 대학원 안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학회를 갖고 있는 물리치료 학회에서는 학회에서 주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처럼. 여기서 이제 괴리가 발생하면서 20년간 아무런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정형도수 치료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뭐 많은 시간을 이수를 하면서 정형도수 전문물리치료사라는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크게 뭐 법적
법적인 혜택이 없죠. 의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의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돈이 넘어오게 되고요. 국가에서 주는 거죠. 간호사 또한 전문 간호사가 어떤 처치를 했을 때더 많은 돈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리치료사나 일반 물리치료사나 전문 물리치료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넘겨주는 돈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면허사,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료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매력이 없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학회의 생각은 달리 제 생각은 대학원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학원으로 넣어가지고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 힘싸움만 한 세월이 20년 세월이고 사실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전문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이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정형도수 전문 물리치료사 있긴 하지만 그것이 뭐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